2023년 무한도전 31일 종영된다. 4월에도 본다. 스페셜 방송 준비 중. MBC 무한도전의 마지막 녹화 일정이 29일로 밝혀졌다. 복수의 방송 관계자는 23일 일간 스포츠의 무한도전 마지막 녹화 날짜는 29일이다라고 전했다. 종영 이틀을 앞두고도 녹화를 진행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예정. 무한도전은 2005년 무무한도전으로 시작, 13년 동안 국내 최초 리얼 버라이어티를 표방하며 국민 예능의 위치에 오르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추격전은 기본이고 90년대 추억으로 물들인 토토가 콩트로 시작했지만 현시대의 자화상을 담은 무한선사, 비인기 스포츠를 집중 조명한 봅슬레이와 조정특집. 깊은 감동을 선사한 배달의 무도, 자살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나쁜 기억 지우개, 화끈한 열정의 무대 무도 가요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긴 미국 LA 특집 등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전해주는 예능이었다. 무한도전은 예정대로 31일 종영된다. 후속 프로그램은 김태호 PD의 후임으로 최행호 PD가 낙점되면서부터 열띤 관심을 받고 있다. 무한도전 시즌2가 아닌 여러 논의 끝에 새로운 포맷, 새 출연자들로 세워질 예정. 최행호 PD의 새 예능 프로그램은 아직 준비 중인 상황이다. 따라서 무한도전 종영 이후에는 무한도전 스페셜 방송분으로 채워진다. 회차가 얼마나 될지는 미정이다.